자, 이제 아우디 이트론 시승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실내를 보면은 일반적인 아우디의 SUV들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시동은 걸어 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전기 시스템이 온된 상태입니다. 어제 프레젠테이션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계기판상으로 충전량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지, 배터리에 남아있는 배터리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계기판상에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갈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계기판상에 표시가 되는데,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막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로 갈수 있는 거리가 213km로 나옵니다. 시승 구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쪽에서는 회생 제동 기능이 상당히 효율이 높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은 도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의 차량 메뉴에 들어가서 차량 정보를 선택을 하면은 주행거리 모니터라는 선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범위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주행거리를 좀 극대화하는 그런 시스템 작동이 이루어집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에는 범위 모드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실내가 좀 많이 더워지겠죠. 일상적으로 차를 쓸 때에는 거의 쓰지 않고 최대한 배터리를 절약해야 되는 그런 상태일 때 선택할 거기 때문에 시승할 때는 범위 모드를 끄고 일반 모드로 시승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상 사이드미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아우디의 다른 SUV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기어 레버에 해당하는 주행 상태 셀렉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차들에서는 레버를 전체를 앞뒤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트론에서는 손을 올려놓고 손이 닿는 부분만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는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 레버를 쓰는 거는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인데, 센터 콘솔, 기어 레버 뒤쪽에 있는 센터 콘솔 부분에 좀 아래쪽으로 깊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속할 때,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을 때 전기차 특유의 모터 회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는 이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차들도 그렇지만은 엑셀러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그런 소리들은 사라집니다. 모터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그 배경에 깔리는 다른 소음들을 느껴보면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소음 억제 책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면 소음이나 풍선 같은 부분들을 상당히 잘 억제를 해놓은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이게 되면은 풍절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는 다른 차들과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들리는 소리의 양이라든가 톤 같은 것들은 확실히 일반적인 차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가 아닌 일반 D 모드, 일반 주행 모드로 때는 초반에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때 약간 반응이 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만큼 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속도를 어느 정도 붙이고 나면은 반응이 좀더 좋아집니다. 전기 모터 특성상 초반에 토크가 상당히 큰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초반 가속 특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대부분 전기차들이 쓰고 있는 기능이지만은 스티어링을 뒤에 있는 패들은 회전제동 기능의 강도를 조절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엑셀러레이터 패들에서 발을 떼었을 때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패드를 당기면은 한 단계씩 회생제동 기능이 더 강한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회생제동을 사용을 하다가 다시 엑셀러레이터 패드를 밟아서 가속을 하게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고요. 또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패드를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출발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212km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출발한 뒤로 12km 정도를 달려왔는데 주행 가는 거리 여전히 212km에서 1km로 살짝 줄었네요. 오는 동안에 살펴봤을 때에는 주행 가는 거리는 좀 더 늘어났다가 다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주행 상태에 따라서 전비가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해서 얻은 주행 가는 거리는 변화가 계속 생기는 거죠. 높은 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배터리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는 늘어나게 됩니다. 고속도로에 진출입할 때 아무래도 사이드미러에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쪽에 달려있는 이 가상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또 사이드미러 위치로 옮기려다가 중간쯤에서 스크린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좀 어색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화질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터널을 지날 때 자동으로 밝아지는 밖으로 나왔을 때는 다시 밝아지는 전환들이 상당히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건 좋은데 터널 안에서는 밖에 표시되는 부분들이 좀 빛이 번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외부 사이드 미러는 스크린으로 표시가 되도록 해놨는데 좀 다른 업체들이 많이 쓰고 있는 후방 카메라를 이용한 미러 스크린은 쓰지 않은 거는 재밌게 느껴지네요. 또 하나 특이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터널 안을 지날 때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소음이라든가 배경 같은 것들이 터널 안에서 울려서 시끄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트론을 타고 달리는 도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많이 부끄러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기어를 S무드로 바꿔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엑셀러레이터 반응이 좀 더 민감해집니다. 조금 전까지 D모드로 놓고 주행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하면 D모드가 일부러 뭔가 봉인을 해놓은 힘을 봉인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원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가상 사이드 미러에는 온도 기능 같은 것들도 구현되어 있는데 테두리 부분의 호소리를 다른 위치로 공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다른 아우디 차들처럼 드라이브 셀렉트를 선택을 해서 여러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피션시 모드를 사용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약간 내리막 경사가 지는 구조를 달리고 있는데 엑셀러레이터를 전혀 밟지 않고 있는데도 속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에서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더라도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줄어들 텐데요. 이 부분들은 전기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톨게이트로 향하는 약간 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 내려가고 있는데 엑셀러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고 회생제동 기능만 조절을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톨게이트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늘어난 주행 가는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지금 35km를 달렸는데요. 주행 가는 거리가 190km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210km까지 늘어났습니다. 어른 두 명이 탄 상태에서의 승차감은 나쁘진 않습니다. 위아래 움직임 뭐 적당히 여유가 있고요. 충격에 대응하는 특성 자체는 약간 좀 탄탄한 특성이 있지만은 받아들이는 충격을 풀어내는 방식은 여유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잘한 요철에는 좀 너그럽게 대응하는 분들이 살짝 좀 떨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때에는 상당히 편하게 느껴지고요.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국도에서는 요철에서 이제 앞뒤 부분 움직임이 약간 피칭이 강조되는 그런 측면이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티어링 감각은 스포티하다기에는 약간 좀 둔하고 반응 자체가 느린 건 아니지만은 약간 점진적으로 붙어주는 특성이 느껴집니다. SUV 특성의 차기 때문에 배터리를 아무리 차체 바닥에 낮게 깐다고 해도 일반적인 승차처럼 무게중심이 많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롤링을 억제하는 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차의 움직임을 스포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SUV 스타일의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를 하면은 무게중심이 차의 움직임에 주는 영향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살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움직임의 변화를 좀 자연스럽게 다듬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잘 닦인 도로, 고속도로처럼 이 정도는 굴곡이 적고 포장 상태가 좋은 곳에서는 상당히 좋은 승차감을 이끌어내지만 노면의 요철이 불규칙한 곳을 지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균형이 좀 흐트러지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큰 요철은 잘 처리하지만은 이런 작은 요철 분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특성도 그런 서스펜션 조율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 300m 앞에서 상당히 긴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벌어놨던 주행거리를 중간에서 거의 다 까먹고 있는데요. 아마도 내리막길을 만나게 되면은 또 충전량 주행 가는 거리는 늘어날 5km 이상 직진하는 경로입니다. 평범한 길에서는 어느 정도 가속을 하더라도 에너지를 25% 이상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오르막길에서는 속도를 붙이려고 하면은 75%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뜻이죠. 대신 내리막에서는 엑셀러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떼더라도 희생제동 기능을 2단계 정도 작동을 시키게 되면 계속해서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교통, 소통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조절을 하게 되면 그만큼 주행 가는 거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지금 52.3km를 달려서 유턴하세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남은 배터리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159km로 나오네요.